성재 예찬. 민트 초코 맛있네요. 민트 초코는 사랑입니다. 성재 형도 민초 좋아하네요. 민초 만세.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 나 어제 여사친이랑 영화 본다고 말했던 사람인데요. 무서운 장면에서 손을 살짝 잡더군요. 그린라이트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무기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잡은 거 아닐까요? 혹시, 예. 고릴라의 배호동님, 오프닝 송 혹시 뚠구깐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이디인가 보네요. 배호동이라니. 닉 불편하네요. 차단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다이어트 정체기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아,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결심을 하셨는데, 아, 잠깐만, 배호동이 지금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저 무심코 그냥 본명인 줄 알고 읽었는데, 화가 많이 나네요.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도대체? 웃다가 울고 있는데, 배호동은 영구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쫙쫙 분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보고 광탈했다고, 1일 출석했다고, 까메오 아니냐고 놀리시는 분들, 아, 맞는데, 저 자꾸 놀리면 상처받을 거예요? 자기야, 따랑따랑따랑이요. 따랑이 똥알, 빵야, 빵야. 이런 과한 애교도 너무 꼴보기 싫다면 잘 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맥주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맥주가 없어! 다 먹었어! 아, 생각만 해도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밸런타인데이에 아무 약속이 없는 우리들의 아군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아무 약속이 없다고요? 네, 없어요. 오,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특별한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지난주에 한복 입고 춘태만상 공연까지 보여줘서 방송을 살렸는데, 네. 아, 제가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환청에. 계속 그 환청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그 춘태만상이 들려요. 네, 귀에서. 네. 흥얼흥얼거리게 되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에 화장실 가면서 춘태만상이 흥얼거리게 되는 게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밸런타인데이는 뭘 할 겁니까? 별일 없으면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목요일. 네. 채팅창에 약속 없으면 배텐 와서 서구랑 듀엣이나 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좋은데? 아, 87 듀오로 한번. 좋네요. 네. 막서구 에디터가 가장 멋있을 때. 그 남자가 있어? 가장 멋있을 때. 마이크를 잡았을 때. 노래방 마이크를 잡고. 아. 네. 수줍게 일어나서 벽을 보고 서 있을 때. 맞아, 그 남자의 보이잖아요. 뒷모습. 정말 맞아, 맞아. 커 보이죠. 예. 취는 오지 않았고 방송은 또르르. 아, 지난번 피처촌 PD 송별회 때, 네. 송별회엔 관심 없고 그걸 컨텐츠로 어떻게든 엮을까 싶어가지고 새로운 장비까지 사갖고 와서 촬영을 계속해야 됐죠. 에이, 그냥 한번 켜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뭐 불편하셨나요? 그건 네. 아닙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들은 아주 불편한 말 한마디입니다. 윤태진 씨는 살면서 어떤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저는 자주 상처를 받고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딱히 지금 기억에 나는 건 없네요. 그래요? 네. 광탈력. 그것도 그냥 처음에는 했다가 너무 웃겨서 와 약간 이랬고. 홍익회. 그건 약간 이불킥한 사람이었어. 네. 본인이 실수한 것들이 상기될 때. 네. 맨날 놀아서 좋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저 안 노는데요. 네. 대이개들 화상. 상처네요. 네. 이분이 입을 킥할 게 워낙 많아서 그렇지.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라. 배디는 별로 상처. 남들이 뭐라고 저를 이렇게 쏘아붙이거나 약점을 건드려서 저 그렇게 막 울컥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배뚠뚠 이런 거. 저 인정. 아, 네.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뚠뚠하니까. 네. 채팅창에 너 중계 안 하니? 중계 안 하니 좀 세다. 살짝. 그 슬픈 거지 뭐 불편하다기보다. 형, 이 피해 준 게 아니에요? 아이고. 녹돈이네. 라고. 녹차돼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가로채널. 네. 맞네요. 네. 많긴 한데, 뭐, 흔들지 않아요. 그래요? 예. 네. 아, 배디에게 확실한 데미지 들어갈 한마디 찾았어요. 마피아 게임 못 하시네요. 아, 배디 마피아 게임 못 하죠. 뭐라고요? 네. 잘 못 찾아. 요즘 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죠. 네. 춘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설날 방송 뒷이야기도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 배형 뽀샵은 안 되나요? 아니 근데 네. 영상도 네. 요즘 어느 정도 필터도 좀 쓰고 저요? 네, 좀 만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그 쾌행한 낮잠 자고 와서 그 명절에 네. 제가 그러다 와가지고 우걱우걱 먹었는데 너무 추하게 먹어서 아니 왜요? 되게 복스럽게 잘 먹어서 그 모습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잘라서 올렸는데 고착동 화사장님 모자이크 안 한 것도 영광이지 라고 하셨고 코빨간 대충이님 내가 모자이크 해봤는데 안 먹혀요. 이건 뭐죠? 두 분 다 차단해 주시고요. 네. 아니
윤태진 씨는 어떤 게 상상만으로도 불편한 상황인가요? 저는 차 블랙박스가 좀 털리는 상황? 털리는 상황이라면 차 거기는 안에서 내용들이 뭔가 이상한 다 짓을 한다는 얘기군요. 이상한 짓이라기보다 전 차에서 노래도 진짜 많이 부르고 무반주로 노래도 많이 부르고 혼자 혼잣말도 많이 하고 이러고 동승하고 동승은 뭐 잘 안 해도 어차피 동승할 차가 아니라서 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털리면 엄청 민망해지는 차에 누구냐 춘투브 편집했는데 다 날아가 버리면 불편이 아니라 통곡해야 된 상황이죠. 네, 저 진짜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편집하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춤추는 영상을 그때 한번 보여주셨는데 제가 배텐 청취자분들 보는 라디오로 보는 분들께 공개하려고 카메라에 다가가는 순간 정말 빛의 속도로 뛰어와서 네. 그걸 낚아챘습니다. 가장창 공개 방송 때 살짝 틀었어요. 그 다들 엄청 충격받으셨어요. 그래요? 네. 오늘 공개합시다. 알았어요. 1부 끝날 때 스팟 나갈 때 보는 라디오로 슬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흥미순이었다. 창피하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희가 배텐 마이너 MT를 갔다 왔습니다. 네. 자율적 MT. 네. 그래서 해외를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여행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군요. 이번 여행 후기.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루하루 시트콤을 보는 것 같았다. 본인 얘기죠? 아니요. 메인 작가 언니와 우리 베디의 끊임없이 갈 때까지 투닥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두 분이 싸우시던지 네 재밌게 보았다. 끊임없이 베디는 투덜투덜거리고 작가 언니는 그걸 내가 했냐고 하면서 계속 싸우고 아니 본인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조금 별로면 그 뭐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네. 제가 뭐 참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할 건 다 같이 해주면서 네. 이거에 대한 품평을 살짝 평론 네 평론가니까 뭔가 즐거웠어도 이거는 괜찮았어. 근데 남이춘에게 살짝 컴플레인을 하면 네. 아주 맛있는 곳 아주 예쁜 곳 네. 가면은 카메라를 꺼내서 맞아. 거기서 땡튜브를 찍고 있어서 저한테 어찌나 계속 관종 관종 거리던지 네. 제가 남이춘과 왁서고 두 관종 땡튜버들이 네. 계속 그걸 너무,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했다. 컨텐츠를 어디서든 만들려고 해서 아니 그래가지고 베디가 너무 불편해하니까 저희 둘끼리 일찍 나와서 그 오모테산도를 먼저 왔는데 베디가 일을 너무 일찍 끝내고 어디냐 기다려라 나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 있는 곳에 갔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했죠.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 그러면서 꿋꿋이 또 카메라를 꺼내서 네. 찍는데 관종 아우 이 관종들 계속 저희한테 눈치 없는 배뚠뚠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춘투브에서 여기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제가 계속 걸려가지고 네.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안 걸리게 제가 하려고 했는데 굳이 계속 조금만 나오면 나 찍지 마 안 찍으려고 했는데 안 찍는데 채팅창에 거의 관종 가양 면적이 커서 걸린 건데 왜 네가 컴플레인 하냐고 말씀을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루 먼저 돌아와서 참 아쉬웠고 네 맞아요. 네. 역시 배텐 MT는 불패다. 롤러코스터 탈 때 너무 즐거우셔가지고 제가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네. 배디가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윤태진 씨의 제가 힐끗 봤어요. 소리를 네. 하도 지르니까 이마가 넓더군요. 카메라로 찍지 못한 게 아쉽고 아 왜 봐요. 뭐야. 아니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야 하고 옆을 이렇게 쓱 봤는데 아 뭐야 이마가 진짜 예.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게 컨텐츠다. 아쉽게도 그 롤러코스터에서 최고로 정말 우리에게 웃음을 줬던 건 우리 막내 작가의 사진 아니었나. 네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얘기 왜 네. 끌어들이는 거예요. 본인만 나만, 죽을 수 없다. 나만 죽을 수 없어. 네, 지금 우이 작가가 언니 말하지 마라고 창에 썼어요. 네 예. 그만 말할게요. 아니 연말이나 명절 때만 되면 너 이번에 얼마 들어왔어? 라며 보너스 물어보는 지인들 정말 불편해요. 이런 거 뭐라고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가 알아서 뭐 할게? 다 썼어. 이래야 돼? 다 썼어. 근데 보통 이렇게 받기 싫은 질문을 피해가는 좋은 방법이 역으로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래요. 답을 하지 않고. 너는 얼마 들어왔어? 라고. 아까 미러링이군요. 네, 네. 배형 중계료 얼마예요?
아, 올해는 아직 중계료가 없네요. 아이고. 네. 라디오를 듣다가 헤어진 커플의 이별 사연에 다들 공감하시죠? 할 때마다 불편하네요. 못을 무시하나요? 우리나라 모든 라디오에 비공감하는 분들이 다 베튼에 몰려와 있습니다. 너무 웃기다. 네, 여러분에게 공감해드리는 건 저뿐이죠. 네. 여자친구 없어? 딴 게 효도가 아니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거 그게 효도야. 불효자네. 할 때마다 불편하네요. 왜? 우리는 왜 의문의 불효 파티냐고. 불효자는 웁니다. 이때도 미러링. 이런 말을 한 사람에게 본인처럼 살까 봐 결혼을 하네요. 이렇게 피해가.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어른이 얘기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어른이 얘기하나요? 친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전 친구가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뭐 효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럴 수 보통은 있죠. 이모나 고모 이런 분들이 야,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너 왜 시집을 안 가니? 이러면 아. 고모처럼 살까 봐요. 이거는 완전 못됐다. 안 된다. 인성보소. 안 돼, 안 돼. 사탄춘.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안 돼. 동미춘이라고 있고요. 네. 아, 저 지금 친구라고 생각. 패드립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너처럼 살까 봐. 네. 이렇게 광탈이라고 놀렸으니까 지금 도끼 품었네. 네. 하신 분들 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얘기하며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여친이랑 연락하느라 정신 팔려있는 친구. 헤어져라. 혼자 살아 나처럼. 영원히. 본인이 영원히 혼자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손 없냐? 손 없어? 왜 다 큰 것들이 떠먹여주고 난린지. 꼴불견이에요. 많이 화나셨다. 네. 떠먹여주고 뭐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떠먹여주는 네. 거요? 받아 먹어봤다거나 받아 먹어본 적도 있고 쌈 같은 거는 싸서 준 적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도? 네. 근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받아봤... 아유 사람들 보는데 왜 그래?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제가 앙 하는 스타일인가요? 앙 하는 스타일이죠. 앙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손 없어요? 네? 손 없습니까? 윤태진 씨? 뒤집 주고 앙 나 결박당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범인이 요 있네 라고 아니 배디는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동아리, 저요? CC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질문 하나하나가 콕콕 박히네요. 네, CC는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CC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 저는 CC. 이대 나온 여자죠? 네. 네 CC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네요. 채팅창에 대장 하면서 오열하고 계신 분들 많고. 대장! 잠깐만. 호동이 형 뭐죠? 저 이름이 그게 아닌데요. 아니요. 저희 집에서 약 2년째 함께 지내고 있는 앵무새 두 마리가 각각 암컷과 수컷인데 풀어놓으면 매번 과한 스킨십을 합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 달달하다. 예쁘다. 자 채팅창에 염장을 지르네라고. 우린 짐승만도 못하다. 아 금수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하시고 한 마리 방생해주라고. 아 갈라놓으라고. 자유를 또. 아유 좋은 방법인데요. 한 마리 방생해줘라. 채팅창에 두 마리 치킨이라는 드립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악이네요. 두 마리 치킨이 뭡니까? 음식이 두 마리 치킨하라고. 아니 가끔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면 제 옆에서 어떤 커플이 자리를 가지고 자기가 앉아. 아니야 자기가 앉아. 아니야 자기가 앉아 하면서 콧소리 잔뜩 넣고 꽁냥꽁냥 얘기하곤 합니다. 결국은 제가 자리 양보하는 척 불편해하며 일어나는데 이 커플들 정말 불편합니다. 아하 강민재님 쭈꾸미가 되려면 아직 머셨네요. 중간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중간에 버텨야 되고 그럼. 커플 한 명이 앞에 이렇게 서 있도록 예, 절대 붙어앉지 못하도록. 채팅창에 왜 일어났냐? 쩍벌을 했어야지?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넌 진 거야. 아니 군대 화장실에서 동기랑 존댓말도 안 쓰고 소대장이 이랬네 저랬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왔는데요. 화장실에서 그 소대장이 나오더군요. 그 당시 식은땀 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다음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됐을까? 무사히 제대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일단 네. 예, 인생에서 아주 큰 액땜을 이때 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누가 밖에서 내 험담을하고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사회생활할 때입니까? 학교에서입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면 뭐 SBS는 아니고 그 전 직장 그건 모르죠. 전 직장은 아니 전 직장 일은 아니죠. 전 직장 일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안에서 손발이 다 떨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제 험담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서 문 앞에서 막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그거에 너무너무 막 나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막 벌벌벌벌 떨었던 그런. 박수 치면 노래 부르는 건 뭐예요? 안에 윤태현 씨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저를 방 안에 저는 방 안에 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네. 충격적이죠? 이거는 웃고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랬던 적이. 그렇군요. 네, 별의별 걸 다 겪었습니다. 방송하실 때는 아니죠? 넘어갈까요? 아니요. 윤태진 씨는 대중목욕탕을 자주 가시나요? 저는 가요. 전 때미는 걸 되게 좋아해서. 세신을?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세신사.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2주 전에 갔나? 자주 가시네요. 네. 그래요? 누가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근데 알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머, 남이춘이네? 그게 이제 보통 여탕은 네, 본인들 이제 몸 씻느라 바쁘기 때문에. 반들반들한 이마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이마 밉니까? 안 밀어요? 본인이 하나요? 이마를 왜 밀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이마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채팅창에 떼지매라고 하신 분 있고, 떼미춘이라고 하신 분 네. 있고, 알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이마 스크럽 어떻게 하냐고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나요? 아무래도 목욕탕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은 제 몸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죠. 그 시선이 뭔가 얼굴이 아니라 제게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때. 아. 할머니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탕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분들이 쓱 와서 말을 꼭 거세요. 아유, 젊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뭐 예쁘냐고, 이렇게. 지금 본인이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불편하네요. 아니요. 전빵집에서 일하는데요. 계산하려고 빵 내려놨으면 계산을 해야지 서로 실식 먹여주고 뽀뽀하고 진상입니다. 채팅창에 오븐에 넣어버리자라고 하십니다. 무슨 헨젤과 그레텔인 줄 아십니까? 베디는 뭔가 그쪽에서 멘탈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뭐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약간 네, 이렇게. 저도 해탈했죠. 흔들린 적이 없나요? 제가 뭐 그리고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다 한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한때야. 네. 네. 아 바게트로 때리라고 하신 분인데 빵을 팔아야 되는 분인데 뭘 때려요? 아니요. 아 요즘 롤러스케이트가 다시 유행한다 그러던데. 정말요? 네. 그 롤러스케이트도 되게 예뻐졌어요. 막 핑크, 연보라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게 막 되게 블링블링해져서 그런 데 가서 놀면 되지 않을까요? 채팅창에 남이춘 그걸 어떻게 하냐. 누구랑 롤러 탔냐 물어보신 분들 네, 있습니다. 땡스타를 둘러보시다 보면 연관으로 뜹니다. 가봤네. 네. 가봤어. 아니 아직 안 가봤어요. 채팅창에 아, 롤라장 메모 하신 분 있는데 롤라장이라고 하니까 아, 왜 너무 이상한데? 굉장히 죄송한데 교련복 입고 가면 되냐고? 그걸까진 아닌 것 같아. 아 교련 안돼 안돼 그 너무, 70년대 너무 가지 마요. 그 체리장에 복고도 정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면 안 돼요. 호피분이 네.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니.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친구 커플은 커피숍에서 서로 발 마사지를 해줘요. 진짜 극혐. 셀프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아재분들 커피숍에서 셀프 발 마사지 하신 분들 있는데 네. 발가락 양말 이렇게 하면서 제발 좀 저 제발 그 내 발과 내 손 깍지 끼지 맙시다. 내 발 양말 신은 채로 제발 그것은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예쁜 트렌치코트에 일자바지에 모처럼 차려입었는데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남자랑 커플룩처럼 보이면 상상만 해도 불편하고 민망할 듯 제가 더 뚱뚱하고 못생기면 최악.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입는 소티를 커플이 입고 가는 거를 서울역에서 마주쳤어요. 저는 혼자였고 네. 커플은 소티를 함께 입고 있었고 아~ 그런데 그 소티가 이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자마자였어. 사자마자. 짜파게 땡인데 라면처럼 국물에 스푼 넣는 상상. 오, 불편해. 아, no. 예. 아 이거는 큰일 나죠. 지금 순간적으로 그 명치 쪽에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버려야죠. 버리는 거지. 버릴 순 또 없어요. 근데 맛이 진짜 완전 없어져요. 아깝잖아요. 노래방에서 화장실 갔다가 다른 방에 잘못 들어간 상상. 그 방에선 주춘주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하필 남이춘 파트인 상상. 아 이게 왜 불편한 상황이야. 제가 노래방에 두 번 이 주춘주춘한테 끌려갔을 때 제가 끌려간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가서 이제 저는 오래 버티기 힘드니까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바람도 좀 쐬고 왜냐면 두 분이 노래방에서 너무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으셔가지고 열기가 너무 올라오고 덥고 그래서 네. 들어올 때 문을 여는 순간 나 잘못 열었나 싶을 정도로 두
분이 너무 즐거웠던 하이 템포의 퍼포먼스를 보내고 계셨어요. 네. 예. 콧빨간 배추기님. 아이스크림 뜯어서 봉지 버려야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버렸을 때. 정신 좀 차리세요. 아 근데 전 얼마 전에 쓰레기통에다 헤드폰을 던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먹는 거를 뜯어가지고 그걸 버린다는 게 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폰을 요즘 계속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서도. 친구 커플이랑 고깃집 갔는데 친구 남친이 고기 구워준다며 고기를 잘게 잘게 자르길래 왜 이렇게 잘게 자르나 물었더니 우리 애기 크게 못 먹는다며 잘게 자른대요. 헐. 이유식 만드나요? 아, 극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일단. 아니 근데 저는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여자들이 부럽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많이 챙김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된 얘기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잘게 잘라주고 막 우유 우리 애기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사랑받는다는 거니까. 아 옛날에 이렇게 많이 잘게 잘라줬습니까? 전 크게 먹습니다. 크게? 네. 우리 애긴 크게 먹어서 아 그냥 생고기만 이렇게 주고 그랬나요? 크게 먹습니다. 전 크게 먹어요. 남이춘의 남친이 우리 애긴 크게 먹어 그러면서 잘라주지 마. 자르지 마. 친구랑 같이 있는데 내가 앞에 있는데도 계속 폰 붙잡으면서 애인이랑만 연락하는 친구. 그럼 왜 만났나? 이게 입시비야?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여성분들은 그렇게 넌 친구와 있지만 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셨구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련을 해보셨습니까? 물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랑 있어? 그래서 내 문자에 답 안 할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친구랑 있다가 재밌게 놀아라고 하지만 재밌게 놀아가지 않들게 재밌게 놀아라고 했는데 일이 없어졌지만 답이 없다. 그럼 그죠? 약간 뭔가.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뭔가 싸한 그런 재밌는 거 맞지? 그 정도는 어디, 아니에요. 네. 조련춘이라고 하신 분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놀아봐 한번. 아니요. 야구장 키스타임 때 할 듯 말 듯 시간 잡아먹는 커플 너무 불편. 할 거면 빨리 하라고. 야구에 집중하게 라고. 전형적인 그 느낌. 카메라 딱 잡히면 뭐 먹다가 저희요? 어떻게 맞아 어떻게 하다가 프렌치 키스를 하더군요. 네, 최악입니다. 근데 키스타임 보면 네. 진짜 저도 모르게 막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지 않아요? 제발 할 거면 스겜. 스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가랑이 사이에 수건을 넣고 톱질하듯이 닦는 분이요. 아, 이걸 톱질이라고 표현한 우리 8381님 자체가 충격적이네요. 흥부가 아, 셀프 톱질. 흥부가 박을 이렇게 깨 차 타듯이. 아, 상상해 버렸다고 하시는 분. 아, 목욕탕 흥부라고 하신 분이. 슥싸 이렇게 자, 깨끗하게 목욕탕 흥부 네. 냉탕에서 다이빙하는 아이들 불편합니다. 조용히 좀 하자. 네 다이빙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 잠깐만요 이거 생록방 콘텐츠인데 아 생방에서 하니까 눈물 나요 저. 네. 냉탕에서 다이빙하면 안 됩니다. 다쳐요. 네, 네. 조심하셔야 다칠 수 있고, 됩니다. 네. 그 이제 물이 튀고 찬물이라는 게 목욕탕 그 따뜻한 곳에서 찬물이 튀면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고 또 다이빙을 누군가 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른 분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저희 제작진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제작진 놔버렸어요. 때미는데. 떨어지는 제 때를 빤히 더럽다는 듯 보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그쪽은 때 없나요? 라고. 때를 왜. 때를. 네. 때리는데 어우 많이 나오네 이러면서. 그렇군요. 네. 아, 뭐 그분들은 근데 뭐. 자 이제 좀 정리가 됐죠? 네. 네 계속 그 눈 동공지진이 아니라 그 딴 데 보는 거 있죠? 네. 네. 하려고 신문 있고 우유나 오일 마사지 그렇죠 요거트 팩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 남탕에서는 그렇게 팩을 하거나 네. 몸에다가 뭐 뭘 바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여탕은 근데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유나 요거트 같은 거 몸에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걸 바르고 바로 씻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그거 이제 바르고 흡수된다고 이제 막 돌아다니신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그 냄새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아. 냄새가 막 그
좀 그래요, 좀. 그 우유가 이 몸 살갗에 이렇게 살짝 닿아서 그걸 비벼서 닦았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목욕탕에 가지고 온 우유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들 많이 가지고 오세요. 몸에 발라도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아, 목욕탕 놀부라고 하시는 분이군요. 네. 아, 이거 아끼려고. 아, 그렇죠. 아, 남탕에는 흥부가 있고. 여탕인 놀부가 계시군요. 네, 그런 경우. 그렇군요. 목욕탕에서 덩치 큰 할아버지가 서로 등 밀어주자고 하시더니 본인 등, 팔, 다리까지 다 밀어드렸더니 잠시 찜질하는 사이 사라져버리셨어요. 어? 튀셨네. 저도 가끔 겪습니다. 앉아있을 때 어떤 분이 쓱 접근합니다. 옆자리에 이제 앉으세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아, 이분이 뭔가 밀어달라고. 등 밀어줄 파트너를 찾는구나. 그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먼저 밀어줄 테니까 같이 밀어줘. 이러면 저는 괜찮은데 밀어드릴게요 하고 네. 밀어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밀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점점 네. 어딘가를 쑥쑥 미는 듯 되나요? 옆구리 보통 등으로 그쵸, 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위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런 또 힘이 이렇게 손 힘이 좋아가지고 다들 만족하세요. 빡빡 잘 민다고. 네. 네. 흥부조는 안 해드립니다. 때 많이 나온다고 구박하는 때밀이 선생님 불편합니다. 모아서 왔을 때 쾌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 모으지 마시고 적당히 대신사가 아니라 목수가 된 기분이라고. 대패. 재면소라고 하신 분이 재면소는 뭡니까? 국수 뽑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재면소가 나와. 맞아 맞아. 엄마가 어렸을 때 많이 나오면 아유 이 국수 좀 봐면 다 이랬던 것 같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랬다. 어쨌든 저는 셋이는 그 돈 내고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아 재면소. 네. 아니 치킨 시켜놓고 같이 먹다가 마지막 한 조각은 누가 먹을까 눈치 보는 분위기. 생각만 해도 불편해요. 크크. 그럴 땐 그냥 본인이 먹고 욕 먹으면 돼요. 네. 꼭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고기, 마지막 남은 깍두기 빨리 먹어요. 다들 불편하지 않게. 내가 편하게 만들어줄게 내 욕해. 남은 한 조각. 갑자기 인사 친구가 안녕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서 혹시 날 아나 하고 어색하게 받아줬는데 저한테 인사한 거 아닐 때 종종 당하는데 불편해요. 네. 아 그치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했어. 그래서 절대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인사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건 좀 비현실적인데 이런 느낌 들면 안 받아줘야 됩니다. 쿨하게. 뭐야 이런. 근데 자기한테 했었던 건 어떡해요? 그럼 인싸들은 한번 다시 해요. 못 봤나 보다 이러면서. 못 봤어? 이러면서. 네. 그러면 그제서야 뒤를 살짝 확인한 다음에 아 나였구나. 어머나. 채팅창 역시 대장이라고. 아 채팅창에 아싸들에게는 인사할 때 조준 잘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준. 네. 이렇게 꼭 찍어주세요. 나 너한테 인사한다. 한번 찍고. 네, 한번 예, 찍고 인사하죠. 채팅창에 인싸들 착하다고. 아니 냉탕에서 버튼 누르면 폭포수처럼 위에서 물이 나오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 하면서 지르면서 수련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네. 목욕탕 내부에 쩌렁쩌렁 다 들리는데 수련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세수할 때도 소리 내는 분들 많죠. 하면서 뭐야 도날드 덕이에요? 하는 사는 분들 있고 목욕탕에서 그런 소리들이 특히 많이 나는데 네. 아 서편제 아 거기 사자 후내는 분들 있죠. 네. 서로 배워갈 부분이 많았네요. 목욕탕이라는 것은 이런 문화들이 있었고 흥부와 놀부와 재면소 캐리하는 공간. 여러 가지가 녹아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야한 꿈꾸세요. 야한 꿈꾸세요.